감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복이 될 것이라 약속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통로가 되는 삶을 얼마나 사모하고 살았는지, 저의 한 해를 이런 관점에서 마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새해를 맞으면서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84년부터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5천여 명 정도가 이 땅에 선교사로 들어오셨습니다. 초기에 미국에서 들어오신 선교사님 중에서 윌리엄스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100여 년 전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공주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세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 아이가 아들이었습니다. 영어 이름은 조지인데 한국 이름을 우광복이라고 지었습니다. 광복. 윌리엄스라고 하는 영어 발음을 가지고 우시성을 한국 이름으로 정하고, 그런데 낳은 아들을 대한민국 백성들이 일제치하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한국 백성들이, 조선의 백성들이 광복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을 보면서 자기 가족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첫 아들의 이름을 광복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올리버와 로즈라고 하는 두 딸까지 얻어서 다섯 식구가 조국을 떠나서 먼 조선 땅에 와 있었지만은 아주 기쁨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됐습니다. 1906년 2월 달에 이 윌리엄 선교사님, 남편 선교사님이 논산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돌아가던 중에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상여관으로 잠깐 들어가서 비를 피하고 좀 쉬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던 거 하니까 바로 그 전날 그 동네에서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은 사람 장례를 치르고 그 장례 기구를 그 상여관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이분이 길을 가다가 비를 피할 곳이 없으니까 그냥 그 상여관에 잠깐 들어갔다가 뭐 30분을 계셨는지 1시간을 계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좀 머물렀다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바로 발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남편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사모님이 애 셋을 데리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선교사님이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요즘 만약 이런 결정을 하는 선교사님이 계셔도 우리가 참 놀라울 텐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100여 년 전 그때 조선 땅이 어떤 땅이며 그때 미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한번 오는데 6개월씩 걸렸다고 합니다. 배를 타고 어디까지 와서 또 뭐를 타고 바꾸어 타고 보통 3개월, 4개월, 한 6개월까지 걸려서 한국을 와야 하는데, 한번 오면 다시 한번 뭐 휴가를 받아도 가기가 어려운데 이분이 다시 한국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47년 동안 많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학교 세우는 일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시고 47년 동안 공주를 중심해서 그 인근 땅에서 귀하게 섬기셨습니다. 딸 올리버는 11살에 죽어서 풍토병으로 죽어서 공주 영명동산에 묻혀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안의 장남이었던 광복이 조지죠. 이 사람은 중학교까지 한국에서 마치고 고등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서 그리고 미국에서 쭉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다시 한국 땅을 들어오는데 이분이 들어왔을 때가 언젠고 하니까 자기 이름 그대로 광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미군정이 시작이 되고 미군정의 책임자가 하지 장군이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하지 장군의 참모로 이 사람이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지 장군이 군정관으로 이 한국 땅을 다스릴 때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참모인 우광복에게 뭐를 부탁을 하는 거 하니까 자네가 이 땅에서 태어났고 이 땅을 잘 알고 당신 부모가 이 땅에서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는 선교사인데 미 군정을 도와서 이 나라를 새롭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재를 한 50명 정도 추천을 해달라. 그래서 우광복이 어머니를 만나서 의논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하고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0명의 인재들을 추천해서 이분들이 미 군정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후에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과 이후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아주 중요한 초석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50명 중에서 48명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미신 타파를 위해서 최대한 군정 업무에 그 미신 타파 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여러모로 영향을 미치고 군대 쪽으로는 군목 제도를 만드는 일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이분들의 보이지 않는 역할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 많은 분들이 재헌국회의원으로 또 들어갑니다. 재헌국회가 1948년에 열렸을 때 재헌국회에 참여한 분들이 절대 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재헌국회 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 그분이 감리교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해서 재헌국회를 만들고 재헌국회에서 이제 모든 법을 결정을 해가지 않습니까? 재헌국회를 개회하면서 이승만 박사께서 감격에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국회인데 이분이 그날 조금 오바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이렇게 광복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국회를 개원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그리고 앞자리에 앉아있던 이윤영 의원, 그분이 목사님이셨습니다. 이윤영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의 기도로 재헌국회가 개회가 됐습니다. 그분의 기도문은 인터넷 검색을 하면 지금 그대로 떠 있습니다. 저는 이 우광복이라고 하는 분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 이분은 87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유언을 남겼는고 하니까 자기를 자기 동생 올리브가 묻혀있는 공주 땅에 묻어달라. 그래서 그 영명동산 동생 옆에 이분이 묻혀있다고 합니다. 공주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분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한 번도 관심을 갖지 못했는데 다음에 갈 때는 꼭 한번 이분 무덤을 한번 방문을 해보고 싶은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한국 땅에 와서 선교사로서 아들을 얻었고 그리고 자기들이 목숨 걸고 섬겼던 조선 땅에 광복이 오기를 원했고 그리고 마침내 그 광복이 왔을 때 이 사람은 하지 장군의 참모가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 일에 참여시키면서 이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숨어있던 이런 역사 비화를 들으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분이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그 집안이 큰 복이었고 그리고 우광복 씨 자신이 우리에게 큰 복이었던 것을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천년 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를 축복하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이후로 이제 쭉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 얘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게 뭔고 하니까 너 자신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자꾸 어떻게 생각하는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많은 가축을 얻고 자손들도 많이 얻고 그가 소유하게 될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나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고 나 자신이 복 덩어리가 되고 나 자신이 변화돼서 복 자체가 되는 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핵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지만은 나 자신은 별로 복 덩어리가 되지 못하고 부부간이건 부모와 자녀 사이이건 직장에 가서건 어디서건 간에 나를 보는 사람들이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고 뭐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거 아니더라도 내가 어디를 가서든지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고 복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보는 사람마다 기분 나빠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시하는 마음을 갖는 이런 존재가 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중요한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얘기를 할 때 전설로 전해지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그들의 책에 나옵니다.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릴 때 아버지가 외출을 하면서 가게를 맡겨놓았는데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후대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외출을 했다가 들어와 보니까 가게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우상들이 막 쓰러져 있고 목이 잘려 있고 팔이 부러져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가게를 봤던 아들한테 물으니까 소년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글쎄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저 큰 놈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것들을 전부 다 깨 부숴버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저게 어떻게 일어나서 다른 걸 때려 부순단 말이냐? 그때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도 그거 알면서 이 우상을 팔아먹는단 말입니까? 이런 얘기를 후손들이 만들었습니다. 이거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가 판단해보면 뻥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하나님의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기 전까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던 분입니다. 아마 후손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우상을 조장하고 우상을 확산하고 그 우상 팔아서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미래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없다는 말은 요즘 우리가 아들이 없다 적적하다 뭐 이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절에 아들이 없다는 얘기는 이름을 물려줄 자식이 없고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고 미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처지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를 때 꼭 그렇게 부르냐? 뭐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못 부르시냐? 안 그러고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있고 딸이 있으면 그러면 미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 없다는 말은 그 시절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아들, 딸 있다고 어디 뭐 우리의 미래가 보장됩니까? 소용없습니다. 자식들한테 효도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효자는 없습니다. 그저 자식들이 막 웬만큼 한다 싶으면 그저 감사하는 것만 어르신들은 하면 됩니다. 뭐 좀 섭섭하다? 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한테 한 걸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애를 썼는데 우리가 우리의 부모들에게 한 게 얼마나 조금입니까? 그래서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들이 있건 없건 돈을 벌어서 좀 성공을 했건 빈털터리이건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좀 더 자식이 없다 아들이 없다 보니까 좀 더 심각하게 그런 어려움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여러분 결국 이 축복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이 된다.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민족을 크게 만들겠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복이 점점 더 확산되도록 나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너무 마음에 좀 고집스럽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얻었습니다. 물론 거두라를 얻어서 뭐 낳은 아이도 있고 여러 명을 얻었습니다만은 믿음의 계대를 따라서 얻은 아들은 결국 이삭 하나 남습니다. 다 떠납니다. 믿음 없는 자식들은 전혀 자식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아브라함이 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 둘 낳고 또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아들을 보고 그들도 자식을 낳고 했지만 그 자식들은 하나님의 언약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다 흘러가 버립니다. 결국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생각할 때 이삭 하나, 이삭이란 아들 둘 에서와 야곱 그 중에 에서는 또 흘러가 버립니다. 부모를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취하면서 결국 죽는 날까지 그가 봤던 것은 이삭과 야곱, 그 야곱도 그만 떠나버립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 자신에 대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거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500여 년이 흐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남자 숫자 전쟁에 나갈 남자 숫자만 헤아려서 60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얘기가 창세기 끝부분에 나오고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0만이라 그러면 남자 한 사람이 아내 자식 한 셋쯤에서 곱하기 5를 해도 한 300만이 최대치 정도일 텐데 뭐 300만 정도를 가지고 뭐 중국에 지금 뭐 13억이 살고 있고 인도가 11억이 넘는데 지금 대한민국만 해도 지금 남북한 합하면 한 8천만 가까이 되는데 뭐 한 300만 정도 됐다고 그걸 큰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너무 머리 숫자 가지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뭐 2억, 3억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지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만은 70억 인류 중에서 한 몇 억 정도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너무 숫자가 작은 것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인색하게 불러내신 거 아닌가 아니면 반대로 인간들이 너무 사악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잘라내고 잘라내서 너무 조금만 남겨놓은 거 아닌가. 요한계시록에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걸 문자적으로 14만 4천만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4만 4천을 실제 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전수라고 생각합니다. 충만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오늘까지 약 한 4천여 년이 지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역사가 또 얼마나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4천년 전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백수십 년의 생을 살면서 그는 자식 달랑 둘 보고 떠났습니다. 믿음 없이 흘러가버린 자식들은 의미가 없었고 아들 하나 손주 하나 그리고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복이 되게 하고 그의 후손들의 숫자가 많아질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고 살다가 떠나게 한 바로 그런 사람 자체가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10년을 더 살지 30년을 더 살지 50년을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긴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한 부분에 들어와서 다 사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부분이 어디가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가 계속 주저앉으면 이제 교회가 점점 비고 나중에는 교회가 아주 비는 때에 우리가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살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지금 계속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하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내 대에 내가 보는 것은 요만큼이라고 해도 전체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중에 나를 복이 되게 하시고 이 역사를 이어가는 징검다리 역할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를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산물들을 내게 허락하시고 그게 큰 민족이 되건 이름이 장대하게 되건 소유가 많아지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저주가 흘러가면 안 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도 하나님이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그걸 하고 싶다는 뜻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이 많은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로마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설명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 2000년 전 바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던 2000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과 그 시대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여정에 주님이 동행하시는 이런 축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2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잊지 마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고 찾고 찾다가 마침내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더라. 이렇게 기록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타나주지 않으면 그 크신 하나님, 그 엄청난 베일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인간이 이해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부족하지만은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름을 받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고1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긴 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죽는 날까지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내 손에 힘 빠져서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대로 놓지 않는 강한 손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십시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뭐 별일을 다 겪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경험하는 그런 종류의 어려운 일들을 아브라함 집안도 똑같이 겪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네가 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죽는 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바로 이 축복이 그대로 우리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복을 누려야 한다고 말하는지 기억하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 집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고향 땅 떠났습니까? 못 떠났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교회를 나갔지만 고향 땅을 떠난 것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간다고 도시로 나간다고 떠났지 믿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전부 이사하자 그런 운동하는 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장소를 떠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굳이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나게 했을까? 뭐 성경이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 당시가 부족국가 시대 아닙니까?
도시 하나가 국가가 되어 있고 이 같은 성씨나 비슷한 이 친척들이 모여 사는 마을 하나가 나라처럼 만들어져 있던 때입니다. 왕국들도 아직 생겨나기 이전입니다. 여러분, 집성촌이 오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집성촌에 들어가면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진주의 한 교회 집회를 갔는데 저녁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한 분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인사를 하는 거 하니까, 목사님 제가 심성민이 오촌 당숙입니다 이러는 겁니다. 심성민이가 누군가 하니까 아프간에서 우리 배 목사님하고 같이 순교한 청년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잠깐 만나서 차를 한잔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자기 조카가 그렇게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된 것을 놓고 자기가 많이 생각했는데 이 집안에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는 복음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랬던 게 아닌가 싶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성민이 아버지한테 쫓겨났다는 겁니다. 제가 성민이 아버지한테 다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해서 성민이 아버지한테는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성민이 아버지가 그 집안에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장손. 성민이 아버지가 사실은 아들도 교회 간다고 막 못 가게 때리고 이래가지고 성민이가 교회 다니다가 못 다니고, 근데 자기는 성민이 아버지한테 예수 믿는다고 그 마을에 못 살고 쫓겨나서 진주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도 있는 집성촌 얘기입니다. 근데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장손 집안의 며느리가 교회를 가는데 모든 집안의 어른들이 아유 저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된다, 아들이 아프간에 가서 그렇게 죽었는데 저 사람을 교회 못 가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살겠냐, 아무도 말을 안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그 집안에서 시작이 됐고, 그 성민이 어머니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1년 후에 세례받고 우리 샘물교회 와서 난예배 때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나 같은 죄인의 몸에서 순교자가 나온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집성촌인데, 여러분 4천년 전 집성촌인 이 부족 단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아브라함을 만약 하나님이 부르시고 거기에 두었더라도 쫓겨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떠나게 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고향 땅을 떠날 것인가 하는 고민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기로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고민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 없이 다른 것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던 그 삶의 자리에서는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고방식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주로 뭐가 주인 노릇을 합니까? 돈이 주인 노릇하지 않습니까? 명예가 주인 노릇하고 쾌락이 주인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좋아하는 주장,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주인 노릇하지 않습니까?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바로 이 얘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모든 것들, 우리가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왔던 하나님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생각, 습관으로부터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건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직도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면, 가령 제사가 우상 숭배의 중요한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왜 조상을 위해서 조상을 기억하고 조상을 기리는 제사를 왜 기독교인들은 못 드리게 하냐, 이런 반론은 굉장히 중요한 반론입니다. 저도 고2 때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해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는 갔지만은 왜 이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지 내가 납득이 잘 안 되니까 쭈빗쭈빗하면서 자꾸 제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정리가 되는 순간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참여하면서 제가 마지막 참여했던 제사를 유심히 관찰했던 기억이 나는데 고2 때였습니다. 명백한 제사가 종교 행위였습니다. 귀신이 와서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이 와서 먹는 동안에,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할머니가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을 덜먹이면서 아무개가 이번에 연탄 공장을 시작했는데 이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많이 드시고, 아무개 할아버지 계속 우리 고모님이 계속 충문을 읊어댔습니다. 약간씩 방식은 다릅니다만은
여러분, 제사는 명백하게 복을 죽은 조상에게 피는 종교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복이 되게 하고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조상을 기리고 효도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제사는 드리지 말고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잘하고 조부모님들에게 잘하고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제사가 아니고 추도 예배를 드리자. 우리가 그걸 주장하는 데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 때 술을 의지하는 못된 습관도 버려야 합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머리만 아프고 돈만 들어갈 뿐입니다. 몸만 축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을 의지하고 그 약도 의사가 주는 약이면 괜찮은데 뭐 마약이라든지 이 고약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 아무튼 이런 종류의 습관들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 때 우리 몸에 익숙하게 가지고 있는 못된 습관들입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복을 약속하셨지만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가지고 검소하게 살면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 삶을 배워야지 돈 때문에 만족한다. 그래서 자꾸 더 많은 돈, 더 많은 것, 이게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끌리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나는 걸 좋아하고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 좋아하고 이거 죽이고 죽이고 죽이려고 해도 잘 죽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식당에 갔는데 내가 친구들한테 밥 낸다고 갔는데 가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계산을 하고 갔다는 겁니다. 누가 그랬냐 그러니까 아까 한 10분 전에 나가신 분이 테이블을 가리키면서 저기 우리 목사님 저기 있는데 밥값 자기가 내겠다. 우리 한 10명 먹은 밥값을 꽤 많은 돈을 내고 갔다는 겁니다. 누군지 인사도 안 하고. 기분 좋았습니다. 아,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뭐 가끔씩 그런 경험하는데 사람이 누군가 나를 알아봐주고 뭐 이거 죽는 날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함정입니다. 은근히 식당에 들어가서 오늘 여기서는 뭐 나를 알아보는 사람 없을까? 이제 이쯤 되면 이건 벌써 이제 중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숫자 생각하고 화려함 생각하고 내가 드러나는 것 생각하고 이런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이 되게 주신 것들조차도 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혹도 조심해야 합니다. 가끔씩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하나님만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어떤 사람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부터 사람이 싹 바뀌었다 그러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하나님께서 내게도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도벽도 끊고 이것도 끊고 그런 날까지는 말 수 없이 이러고 산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주일날까지 그런 마음도 안 생기는데 교회 가서 앉아서 내가 목사님 설교에 평가를 하고 그래가지고 예배 가서 앉아 있는다고 하나님이 좋아하랴? 우리 교회 한 성도가 했던 소리입니다. 못되기는.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막 기쁨이 생겨서 내가 오늘도 내 처자식을 위해서 나가서 일하리라 그렇게 살다가는 다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에 막 기쁨이 생겨서 하면 참 좋지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안 주셔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일 자체가 어떤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뜨겁게 역사하셔서 벌어지는 일도 있고 어떤 건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감격이 없어도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우리가 자꾸 핑계를 대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큰 감격을 안 주셔서 내가 지금 이러고 앉아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건 때가 되면 다 달라질 거라고. 그 때가 당신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때를 지금 죽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주일을 만들어 놓고 오늘도 목장 모임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고향을 떠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에 응답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지 않았으면 하나님과의 계속된 교제가 가능했을까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이 있어서 갔더라. 제가 혹시 그런 귀절이 있나고 이번에 다시 한번 열심히 봤습니다.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할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런 귀절들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안 나타날까요? 안 그래도 우리가 감성적인데 이런 기록이 없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안 생기고 감동이 안 생겨서 내가 못한다 이러는 양반들이 있는 판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시작이었을 뿐이고 생명의 위협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지 하나 살겠다고 예쁜 아내를 두었던 그걸 저주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동생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복 동생이여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자기 아내입니다. 이 아내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해서 거짓말을 했고 결국 아내는 뺏기고 자기는 살았습니다. 연약한 아브라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같은 거짓말을 두 번 한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만 했을까요? 아마 뭐 열두 번쯤 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계속해서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가끔씩 조금 약간 좀 이래 의기장 부리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없이 하지는 말고 내가 하나님을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이 길은 내가 순종함으로 완성될 것이다. 내가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내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우리의 길을 걸어갑시다. 하란에 주저앉는 것도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란에 데라 아버지까지 같이 와 있었습니다. 데라가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왔는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데라에게 고향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계속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인데 어떻게 하란까지 왔을 때는 아버지가 같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데라도 같이 가라 그랬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데라를 설득을 해서 거기까지 왔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설명하는 것에 너희가 주의를 기울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궁금한데 다음에 천국 가면 데라를 붙들고 우리가 물어보는 수밖에 없겠는데 데라가 분명히 하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브라함도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떠납니다. 하란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이 비록 사람 살기 좋은 땅이고 그 땅이 바로 유프라테스강 지주가 흐르고 있는 사람들이 살기에 딱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아브라함이 이 하란까지가 같은 문명권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언어도 좀 통하고 그래도 같은 문명권이어서 이 하란을 벗어서 더 가면 완전히 딴 나라가 되고 위협은 더 커지는 그래서 이 하란에 머물러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주저함이라 주저앉은 것이라 이렇게들 해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란에 머물러 있으면서 더 이상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를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합니다. 처음 감격으로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믿음이 조금씩 깊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더 접하다 보니까 아, 이 말씀이 이게 보통이 아니고 엄청난 말씀이라는 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니, 내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다가 싸우고 뭐 한 집에 살면서도 뭐 미워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 부부가 사랑해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기적인 우리에게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어도 원수를 사랑하라. 예,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음란한 생각을 마음에 품지도 마라. 성경을 읽으면 도대체 사람이 되라는 건지 신이 되라는 건지 우리에게 너무도 엄청난 말씀들을 쏟아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타협을 하면서 어떻게 타협을 하는고 하니까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고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렇게 엄청난 존재가 되는 것 감사한 일이고 정말 복 덩어리가 되는 길인 줄 알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이 연약한 내가 도저히 여기까지 갈 수는 없고 장차 천국 가면 죽어서 가는 그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가 기대하지만은 여기에서는 이 일이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이면 교회는 꼭 가겠습니다. 병원에 누워있지 않으면 교회는 갈 테니까 그리고 내가 감상금도 하고 십일조도 하고 내가 목장 모임도 가고 내가 애는 쓰고 살 테니까 제발 안방까지 따라와서 네 와이프를 네 남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은 것처럼 목숨을 걸고 사랑해라. 그 소리는 좀 빼놓아 주십시오. 제발 직장까지 따라와서 거짓말 하지 마라. 세금 다 내야 된다. 주님 그걸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우리가 타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온다고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교회 와서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거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는 것.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실패하면 타협을 하는 게 아니고 하란에 머물러 서는 게 아니고 실패해도 여전히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려고 애를 써도 꼴보기 싫은 저 김집사가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김집사 여러분, 혹시 뭐 박 목사님이 무슨 소리를 들었나? 왜 김집사가 갑자기 나오냐? 아무것도 들은 거 없습니다. 그냥 김집사가 많으니까 제가 김집사라고 해본 것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만 저는 오랫동안 이왕 부르려고 그러면 한 30대 부르든지 어떻게 75세에 부른단 말인가 늘 그 생각에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이렇게 꼭 하시나. 아무리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그래도 이건 조금 뭐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갔는데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이 불공평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75세 부름을 받았다. 나이 많아서 부름을 받았다고 할 때 그게 안타까운 이유가 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를 위해서 좀 일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나이 많아서 교회 나와가지고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겨우 달랑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정도를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너무 죄송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들어 만나기도 하고 제 자신도 75세에 부름을 받은 것을 하나님의 일할 시간이 너무 없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프로젝트를 해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성과물을 내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가 멈추지를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게 되고 내가 그걸 가지고 뭔가 일을 많이 하고 눈에 보이는 성과물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존재 자체가 복으로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그분의 생명의 피를 뿌리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내가 복 자체가 되는 것, 그리고 내가 복이 되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모든 정상들을 이겨내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렇게 전혀 다른 존재로 되면서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평안을 유지하면서 살게 되는 이 복이 바로 나 자체인 것을 깨닫게 되고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되고 내 가족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고 내 가정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먼저 마음에 품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일을 조금 하고 나면 곧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거 사람들이 좀 알아주나 몰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그 일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는 이런 존재가 되기 쉽상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이번 주 본문 말씀 중에 중요한 기록이 하나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으로 궁궐을 지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은 여전히 실로에 은약궤와 거룩한 하나님의 기물들이 텐트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나단 선지자도 왕의 마음에 드는 대로 생각이 드는 대로 하십시오. 나단도 다윗의 그 뜻을 귀한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나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뭐라고 임합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가 뭔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이해입니다. 성경이 그런 언급을 하긴 하지만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라. 네가 백향목 집에 거한다고 나는 초라한 텐트에 있다고 내가 언제 너희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요구했느냐. 너희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내가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겠고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돈 많이 벌어서 뭘 하겠다고요? 그만두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전혀 다른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변화되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아들 하나 달랑 손주 하나 달랑 보고 있지만은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만들어져 갈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내게 주어진 분량만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너무 큰 프로젝트를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시되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식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 일, 그걸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를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정리하고 또 다가오는 한 해 또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새해에도 내 남은 생애에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잘 마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